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017년 3월 10일 이 땅에 벌어진 일을 아십니까? 그날 여러분 과반수가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권력 찬탈 세력에 합세한 헌법재판소가 반면 결정을 내림을 해서 여러분의 국민 주권이 파괴되고 파탄되었습니다. 법치가 사망했고 국민주권이 도둑맞은 날이다. 그리고 법치가 사망하자마자 불법 사기조작 탄핵을 무효라고 외친 태극기 하나 손에 들은 애국열사 5명이 경찰에 의해 공권력 살인을 당했다. 60대 70대의 애국열사들이 경찰에 떨려서 경찰 세필컵에 몸을 맞아 뼈가 부서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갔다. 경찰의 통제도 경찰의 국민을 지키겠다는 시도도 없이 무협천지 아수라당에서 다섯 명의 애국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갔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것은 이 다섯 분의 죽음, 이 공권력 살인에 의한 참사를 대한민국 언론은 역사에 기록하지 않았다. 대한애국당이 진실투쟁을 통해 세상에 알리기까지 그들은 모른 척 은폐하고 숨겨왔다. 피의 진실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 권력 찬탈 세력과 그에 부역한 자들의 죄에 대한 진실은 결국 역사 속으로 제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당당하게 요구한다.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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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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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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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좌파시장은 대한애국당에 대한 불법적 탄압, 서울시민의 자유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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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를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박원순 좌파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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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국민들이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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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동지들이여, 대한애국당과 함께 결국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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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1일 대한애국당 공동대표 조원진 홍문종,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원 서석구, 대한애국당 당원 및 본부 회원 일동. 다음은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인권변호사 서석구 변호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우리 보수 유튜버들의 도움으로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도권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가지고 태극기 집회가 제대로 보도되었다면 아마 정권은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는 탄핵무효, 대선무효, 문재인 아웃 정권 퇴진을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3월 10일 우리는 그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헌정사상 초유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FTA를 체결해가지고 대미무역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한 한미동맹 대통령이자 경제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아직도 6.25를 북침하고 날조하는 북한 내 8조 이상 퍼져서
핵미사일 개발을 도와 안보 위기를 초래한 김대중 문재인 정권에 의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한 위대한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한 된 일입니까? 헌법 84조에도 위반되고 적법 절차 없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날이 바로 3월 10일입니다. 이제 저희는 그날 탄핵된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날 또 다른 법치 사망을 기록한 치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한가한 평화적인 태극기 집회 애국 시민들이 다섯 분이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치 사망입니다. 공권력 살인에 의해서 과잉 진압에 의한 살인에 의해서 빚어진 이 사태에 의해서 경찰 누구 하나 책임지고 징계되지 아니한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 사망 사태입니다. 국회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3월 10일 진상규명 다섯 분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사상자 전원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리고 명예훼손을 하고 회복을 하고 또 세월호의 경우에는 놀다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 열세로 그들을 보상을 했으면, 태극기 손에 들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살리려고 했던 태극 열사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예회복과 보상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강화문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월호와 촛불 반란에 의해서 빼앗긴 이 광화문을 저희들 태극기 세력들이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3월 10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는, 명예회복을 호소하는,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국정조사를 호소하는 광화문 텐트는 우리 대한민국 법치사상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위대한 태극기 집회의 투쟁으로 역사는 기록될 것입니다. 저희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태극기 집회 동지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과 천만의 서명운동본부, 저희들은 먼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멍과 문재인 정권 퇴진 가짜 사기극 비핵화, 문재인 김정은 동반 퇴진을 위해서 투쟁하는, 한미동맹을 위해서 투쟁하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포들과 함께 저희들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3월 10일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은 목숨을 다 바쳐 투쟁할 것입니다. 제도권 언론들이요, 그대들이 지금 탄핵 사태 때 인격살인을 하고 지금도 3월 10일 진상규명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한인에서 대한내국당을 분열 세력이니 대한내국당 홍준표 의원의 대한내국당 입당을 갖다가 분열 세력과 마치 권력을 견제하게 보내도 자유한국당 몰락을 겨냥한 했다는 가정법을 써가면서 대한민국 저희들 태극기 집회에 대한애국당을 융단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권 언론들이 저희를 핍박하고 인격살인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인격살인했던 그들이 마치 복수심에 환신이 있는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인격살인하고 있는 제도권 언론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자유민주의 승리를 위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원선 복귀, 원선 복귀.
저희는 탄핵무와 원상복귀를 위해서 3월 10일 진상복귀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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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앙윤리위원회 박일호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좌파 독재정권 문재인은 즉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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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수석대변인 문재인은 즉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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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안보 완전히 다 북한에 넘겨준 문재인 역적은 즉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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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계에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고 돌아다니며 나라 망신시키고 국경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문재인은 즉시 퇴진하라!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800인이나 넘도록 이렇게 인신감금하고 구속시킨 좌파 정권 즉시 퇴진하고 박근혜 대통령,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좌파시장 박원순에게 경고한다. 박원순은 2017년 3월 10일 5명이 희생된 희생자들의 이분들을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야 할 박원순이가 완전히 외면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살인한 이거는 국민을 향한 대폭거이다. 박원순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우리 대한애국당 천막을 어떠한 무력으로도 절대로 파손시키거나 철거하면 박원순 네 뭐가지 끌어내릴 것이다. 박원순 각오하고 빨리 우리 천막 철거하게 하려면은 죄 없이 돌아가신 그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법적인 모든 절차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세월호 유족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세월호 천막은 5년이 넘도록 여기에 불법으로 있어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5년이 지난 후에 저 옆에 저렇게 지어서 오히려 더 튼튼하게 지어준 것이 박원순이다. 박원순 시장 좌파 박원순은 즉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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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다음은 대한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하늘 위를 보십시오. 조선일보가 보이고 동아일보가 보이고 서울신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KBS를 보시고 SBS를 보시고 MBC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2019년 6월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언론이 편집하고 언론이 재단하고 지들 입맛에 맞는 대로 그야말로 언론 농단을 해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를 썩게 하고 역사를 뒤집어버리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조작 탄핵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탄핵, 시장경제 탄핵, 국민주권 파괴,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여러분의 위대한 국민주권을 감히 권력 찬탈 세력과 헌법재판소라는 몇몇이 파면이라는 탄핵 인용도 아니고 지들 멋대로 파면한답시고 이 나라를 그야말로 그들이 농단한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정상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다섯 명의 애국 국민의 죽음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되살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위대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시킨 그날까지 대한애국당의 이 강력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분 오늘도 제가 어제도 그러고 좀 저희들 기자회견 할 때 한 20분만 좀 예의 좀 갖춰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협조가 안 되고 경찰도 미온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앞쪽에 와서 해야 되겠어요. 에?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박원순 씨가 무슨 보니까 요즘 서울 민주주의 의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걸 또 만들어서 좌파들 무상한 뭐 이상한 좌파들 끌어들여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갉아먹으려고 하는지 그걸 했다가 서울시의 110명 의원이 전혀 다 반대해가지고 말이죠. 퇴짜를 먹은 적이 있는데 이 양반 사고가 원래 그런 양반이에요 보니까. 예? 그거죠. 서울시 의원들 110명 중에서 103명이 민주당이라는데 민주당도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고하는 게 정상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엄청난 서울시 예산에 1%를 그래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15명은 뭐 자기 측근들 들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북한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좌파들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양반은 하는 짓마다 정상이 아니야. 박원순 사퇴하라. 오늘도 뭐 하나 이상한 거 보내왔어요. 내가 여기 전에 뭐 뭡니까 이거 서울시에서 안전사고 및 온열 질환등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 등등에서 즉시 자진 철거해라. 뭘 자진 철거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한애국당을 네가 어떻게 철거한다는 얘기야. 박원순 정신 차려.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에?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여자 화장실 설치하고 우리 천막에 있는 당원들이 편안하게 대한민국 헌법 수호하고 한미동맹 수호하고 국권 지키게끔 도와줘야지 나중에 그거라도 좀 형량이 감형될 거 아니야. 예? 나중에 간판 갈 거 뻔한데 말이야. 박원순은 당장 사퇴하라. 우리 대한애국당에서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이제 대척점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들어와서 어떤 불상사가 있으면 모든 건 박원순 책임이다. 우리 당은 다시 한번 천명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서울도 좌파시장에서 정상적인 서울시장으로 회복하고 민주적 광장사회에 관한 법률을 정신에 따라서 광화문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고 대한애국당이
의롭게 투쟁하는 것을 보장하고 아무런 불상사가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박원순은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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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3.10 태극기 애국열사 5인 공권력 살인 1차 책임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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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0일 희생된 태극기 애국열사 5인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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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써 대한애국당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극기 수월례가 이어지겠습니다.